내가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? 왜 바퀴벌레로 변해? 미쳤냐? 갑자기 바퀴벌레로 딱 변했어. 왜? 몰라. 갑자기 할머니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바퀴벌레가 돼 있는 거야. 꿈이야. 아니, 실제로. 그 좋은 건가? 갑자기 바퀴벌레가 딱 됐어. 어떻게 할 거야? 바퀴벌레 나킬순 없는데? 왜? 야, 바퀴벌레 그거 죽여야지. 이거 어떻게 켜? 내가 바퀴벌레를 변해도 그냥 죽여버려? 어머. 바퀴벌레 죽여버리지. 내가 놔두냐? 야, 다 돼도 바퀴벌레는 되지 마라. 아, 죽여버려. 어떻게? 다리째로 확 녹여야지. 그러면 그냥, 저기, 저 희귀, 똘똘 뭐라고, 그냥 희귀로 확 집어버리던데. 근데 바퀴벌레가 말할 줄 아냐? 갑자기 내가 말을 할수 있으면? 바퀴벌레인데 내가 말을 해. 그냥, 네가 말할 수 있으면 네 말을 들어봐야지, 이제. 안 들어보면 너 죽여. 그 죽여야 돼. 나는 네 사연을 들어봐갖고, 너 영혼이 그거 있으면, 너 죽여야지. 아, 영혼이 있으면 왜 죽여? 영혼이 거기 바퀴벌레 있는데. 아, 바퀴벌레 있는데, 그건 내 눈앞에, 아, 내 눈에 안 띄면라도 내 눈에 띄면 너는 죽어. 바퀴벌레는 다 켜도 바퀴벌레는 못 켜. 냄새 나서. 야, 바퀴벌레는 다 변해도 바퀴벌레는 변을 생각하지 말아라. 갑자기 내가 말을 막 하면, 할머니, 나 유라야, 나 바퀴벌레로 변해버렸어. 이러면서 막 기어다녀. 그러면 너갈 대로 가라고 하면서는 내 눈앞에서 뛰지 마라고 하면서. 그냥 다른 어떤 사람들은 네가 바퀴벌레로 변해도 내가 너를 키울게 막 이런데 난촥 죽여버릴 거야. 그 나는 그냥 너 바퀴벌레 있는 고향으로 가라고 이제 네 고향으로 가게 내 눈앞에 보이면 나는 그 키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야? 키우는 사람은 저기를 바퀴벌레 좋아하는 것 같아. 아, 바퀴벌레 벌레 안 좋아하니까.